이거 체력 안 찍은 건가? 찍은 건가? 뭘로? 벨파 카운터 치려면은 아나폴리스 들고 오면 돼요. 이번에 또 아나폴리스 버프 먹어가지고 전함 상대로도 이제 탱킹 되고. 여기 얘한테 어뢰 무장을 줬는데 티어 올라가고 갑자기 주포는 반병신 되고 연막도 구려졌지. 미카타칸가 위험한 상황입니다.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 그나마 짧은 주포 사거리도 뭐 7티어면은 이 정도면 짧은 것도 아니고. 장바르도 진짜 세긴 한데 그 32mm 플레이팅이랑 9티어에서 15인치가 가진 게 한계가 명확하긴 해서. 얘네 밸런스 잡는 거 보면 신기해.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해요. 아스토리아스가 살짝 무섭긴 한데. 그래서 주포 좋잖아 아스토리아스면. 어뢰 다 자른 거 아니야? 제3일? 미친 피탐. 헷갈 것 같은데? 철갑탄도 안 쓰네?
근데 왜 안 뚫리니? 오잉? 킬은 내 거야. 어? 아니 아스토리아스 왜 안 뚫려요? 제 공간 장갑이야? 오잉? 불점. 썬더로 나왔을 때 접었으면 그래도 웬만한 황금십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? 그 이후로 뭐 황금 잘 안 했잖아. 개일도 마법의 문구 써놔가지고 빨빨빨빨빨 하나 더 야호 어떻게 전함이 저동치가 안 보여. 진오프야? 뭐냐? 아니. 언제까지 저격만 하려고? 아 거기 없지롱. 걔네들 있으면 다 있는 거지, 솔직히. 잘 가고. 벨파 아직 사귄데? 아 됐다. 敵戦艦を撃沈しました。
이 먹고 나 소모품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2킬로 하나 더 땄구나. 팀원 전대원 도와주고 있겠지. 이번 판 6킬 각이었는데 까비 아깝어. 몸에 체력이 찬다. 뭘 도와준 거야? 진짜로? 아니 뭐 전대원 도와주고 있다며. 슐리펜까지 탄 놈. 아 40퍼 오케이. 신호불 어떻게 46,000들밖에 못하냐? 단하네. 니는 54퍼 그나마 좀 하네. 요즘 보기 드문 인재야.